꼴등한 사람. 아, 분유? 분유가 뭐죠? 죄송한데 이게 비유인가요? 진짜인가요? 그거 아, 어떻게 보여? 진짜 비유를 먹는 거. 아니야, 비유를 찾아달라는 거. 뭐라고?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일단 제가 이틀차 방송을 켜고 먼저 켜보고 이제 크루원들을 데리고 첫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좀 긴장해서 나름 괜히 웃기겠다고 옷차려 입고 좀 긴장하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다 깔아놓은 판이니까 다들 편하게 방송을 해보자 라고 하고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원 입고 왔어. 이 정도면 돼.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는 왈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빌리즈입니다. 야, 야. 우리 오늘 만나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와빌리즈고요. 소개를 조금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혜연이라고 합니다. 와빌리즈 크루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편하게 해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다음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건가? 편하게 해.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우조 요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고신사마.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원우구라고 합니다. 방송이었지? 저 전데. 야, 은별아. 아, 저 내가 그럼 맞춰줄게.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맞춰줄게. 여러분이 연애하고 기다릴 것 그처럼 바라왔던 여러분의 귀염둥이 여러분 깍지기 은별둥이에요. 웰치스타일기님 별풍선 100개 은별 이쁘다. 왜 이쁘다가 나오지? 전 진짜 편하게 그냥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헐씨구 철씨구 치워야 좋네 밤 양대 와 새끼 반칙했어. 잠깐만, 그렇다면은 이제 누가 나왔지? 미미짱 미미짱. 어머, 건대로 나오시죠. 예! 예스가! 와, 좋다, 됐어. 얼마나 그게 다야? 대단하길래. 저 새끼 미쳤어. 와! 잘 먹습니다. 오,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자, 일단 저희 와빌리즈라는 크루는 사실상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일반 보라 크루나 엔터랑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사실 저 말고는 여기에서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다 일반인들이었어요. 이 친구는 넌 뭐였니? 군대 후임으로 만났고. 맞아요, 제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친구야. 아, 이 친구는 사실 빚쟁이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학점 0.53 먹고 자퇴하고 호프집에서 매달 80만 원 받고 알바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살던 집이 재개발 지역 그거 해가지고 쫓겨나야 돼서 존나 슬픈데. 그 빚을 지게 됐어요. 총 원금이 4,500이었습니다. 이자가 거의 돈 100만 원이면은 사실상 1, 2금융권이 아니죠. 거의 뭐 거의 진짜 대부 수준으로 가는 건데. 해성처럼 나타나 착한 놈이. 모든 빛을 담당해주시고. 나는 이런 거를 티내고 싶진 않는데요. 이 어린 친구를 내가 도와야지 좋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때 당시에 작가님의 멘트가 아직도 생생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나. 그래 말해봐. 야, 너 그거 내가 갚아줄게. 내 노예하라. 본인은 어떻게 하다가 방송에 들어오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학교 졸업하고 딱 그때 대학원 떨어졌을 때거든요. 이제 할 게 없는 백수여가지고 이제 와부지가 그럼 너 이제 할 거 없으니까 그럼 방송 한번 해볼래? 어? 콜! 이래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너무 양갱이 부모님한테 죄송해졌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빈 게 많이 티가 나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는데 어머니는 이 친구를 17년간 판소리 에이스 수석까지 키워냈는데 내가 뭘로 만들었냐? 한낱 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는 우리 미미짱. 미미짱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는 동기였죠. 이 친구는 전공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전공 거기. 아니, 그때 당시 일단 먼저 얘기해주세요. 저 영악하여. 그때 당시에는 일회성 콘텐츠였어요. 원우야, 넌 군대 선임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섭니? 전 김민수 병장이 제일 무서웠어요.
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을 하더니 뭔가 좀 재미를 느꼈나? 예? 빠졌. 이 친구도 나름의 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제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방송을 해서 갚아라.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추다 보니까 다 못 갚았어요. 저희가 트위치에서는 사실 컨텐츠를 크게 하는 크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소통만 하면서 유튜브 각을 잡던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합방하기가 미안해가지고 합법적 노예들이 필요해서 구한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방송 시간 모두 풀 소통이었습니다. 보고 싶 안 입도다 그랬는데 은별이 왜 입도냐. 아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아 그러면 오케이 소개가 됐으니까 은별이 가운데를 앉아봐. 은별이가 이거 보세요. 이쁩니까? 아 이쁘긴 해요? 초점 갑자기 왜 이러지? 와 뭐야? 카메라 저 사람이 아닌 거야. 아 자꾸 초점이다. 아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 여론에 좀 탑승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은별이는 아이돌급이죠. 아 근데? 제2의 박틸다가 될 수 있는 존재야.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방송 이후로 좋대. 빨리 아니에요 평소처럼. 무슨 소리야? 빨리 네 외모를 세상에 알려. 욕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박틸다님이랑 너는 취향 차이 아닐까? 상담단 별풍선 100개. 아 얘는 까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박틸다님과는 다른 결로. 아 진짜. 그럼 이번에 누구로 할까? 아 나 진짜.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원래 은별이가 트위치 말고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으면 말도 못 걸었어.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왔는데 크루로서 좀 해보고 싶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있는데 이거 괜찮나? 마이크를 잠깐 끄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옷을 벗고 룩북 방송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뭐? 말할 수는 있는데 죄송한데 J의 QWER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ZZZZ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FUCK지. 근데 저는 또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QWER? 아, 될 수도 있지 못될 건데 뭐가 있습니까? 본인 어떤 포지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초단? 아니야 그런 양반 그냥 마젠타? 마젠타? 예쁜 아 마젠타나 초단 예쁜 분들은 다 넣어가는 거고. 네? 각자 방송 언제 킬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 은별이는 그 여캠분들 제일 많이 킬리는 시간이 언제지? 정명수만 한번 해야지 얼굴로. 아이! 그분들한테 피해야. 와 그럼 아프리카 가면 이제 은별 딱 방송 키면 여캠 없고 싹 다 남캠들 막 쫙 나오는 거야? 그치.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일단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들이 이제 저는 많이 공부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사실 제가 공부를 막 하지 마라 일단은 와서 느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이제 퀴즈를 좀 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는 점수제를 조금 도입을 해가지고 꼴등한 사람 아 분유? 분유가 뭐죠? 죄송한데 이게 비유인가요 진짜인가요? 아 진짜 비유를 먹는 거 아니야 비유 미친 거 아니야? 아우 대가리 속에 씨발 맨날 그따 생각만 하니까 씨발. 오 이거 진짜 우리 나온 거예요? 저는 4번 고르겠습니다. 4번. 그렇구나. 와 빌리지. 와 빌리지.